안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단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풀무원에서 나온 생가득 직화 짜장면 되겠습니다. 직화로 볶은 큼직하고 풀성한 건더기 제품 해가지고 보통 직화라고 나오게 되면 맛은 좀 있는 편인 것 같은데 6,000원짜리인데 반값에 구입을 했습니다. 풍성한 풍부한 건더기 되어 있고요. 2인분인데 600g에 1300kcal 2인분에서 두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자, 조리하시는 방법은 물 넣고 그 다음에 4분간 삶은 후 그릇을 빼고 담은 후에 소스 물도에도 2-3분 정도 데운 후에다가 소스 부어서 드시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. 영양성분은 한 나트륨이 80%, 당류 14g으로 꽤 높고요. 지방도 한 37%, 포화지방 22% 정도 들어가 있네요. 왜 꼭 영양성분을 드실까? 고기가 제일 쓸모가 없는 부분인가?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짜장 소스 들어가 있는데 건더기가 살짝 만져지긴 한데 크진 않고요. 자, 면은 자 약간 좀 생면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면발은 그냥 통째로 그냥 넣으시면 굽을 수가 있거든요. 떡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삶아 갖고 왔는데 자 면발은 요즘 자꾸 콩국수가 생각이 나는데 이따가 콩국수에서 먹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자, 면만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? 소면보다는 한 중면하고 소면 중간 정도 해가지고요. 면발 쫄깃하고 뭐 저기 중국집 가게 되면 기계식 숱하면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면발은 괜찮네요. 자, 여기다가 소스 데우신 거 가져다 부어주시면 되겠는데 생각보다 건더기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맛만 있으면 되긴 하지만 맛있겠다. 자, 이렇게 해서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중간에 뭐 야채들이 좀 큰 것들이 있긴 한 것 같긴 하지만 뭐 생각보다 건더기가 큰 것 같지는 않은데 딱 이렇게 보니까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? 네, 그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. 자, 좋아요. 자, 저렴하게 써 먹는 자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짜장면도 뭐 집에서 해 드신다면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카레랑 뭐 비슷한 느낌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먹어봅시다. 직화구이 느낌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중국집에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? 그런 거에서 참 가까운 듯한 라면인 것 같네. 라면이 된다. 제품이고요. 뭐 수타면에 뭐 고급스러운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그 중국집에서 먹는 그 편안한 듯한 느낌? 그릇만 그 중국식 접시였으면 그냥 딱 그 정도 되는 거 그냥 1인분 정도 되는 양 그 정도 딱 맞춰 있는 것 같네요.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서 중국식 그 느낌 느끼고 싶으실 때 한번 좀 드셔보시면 괜찮다. 싶은 느낌이 듭니다. 면발도 맛있고 요런 면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젊은 생면인가? 생소면인가? 그거 하시면 아마 요런 거거든요. 요런 거에다가 3분 짜장 그 부어서 드셔도 비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건더기는 뭐 종종 요렇게 좀 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뭐 야채들 위주인 것 같고요. 뭐 고기 같은 거 없나? 자, 뭐 중국집이랑 많이 비슷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꽤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중국집에서 시켜 드시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시켜 드실 수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